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입니다. 대장동 공소장엔. 김만배, 유동규, 남욱 등 대장동 일당의 추가 공소장이 어제 저녁에 공개가 됐습니다. 핵심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당시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었는데 정 전 실장에게 이와 관련해 보고를 했고 정 전 실장이 이 대표에게 보고해서 승인받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요. 정익진 변호사님, 이 대표가 직접 뇌물을 약속을 승인했다 뭐 이런 내용이 공소장에 포함된 거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네, 저도 처음 봤는데 내용을 네. 보니까 두 번에 네. 걸쳐서 있었다는 거죠. 네. 2014년에 한 번, 그다음에 2015년 4월에 한 번인데 2015년 4월이면 드디어 대장동 관련된 프로젝트가 이제 시작된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유동규한테 만약에 이 대장동 관련해서 편의를 제공을 해주면 자신의 지분의 절반을 주겠다고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을 유동규가 정진상과 당시 이재명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까지 받았다는 건데 사실은 대장동 관련한 지분을 제가 살펴보니까 김만배 씨가 49.17%, 남욱이 24.92%, 그리고 정영학이 15.94%인데요. 그런데 남욱이나 정영학에 비해서 김만배 씨가 한 일에 비해서 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남욱의 지분이 처음에는 45% 정도로 이렇게 시작이 됐다가 35%, 25%까지 이렇게 쫙 줄어든 거죠. 예. 왜 줄어들었나 봤더니 이제 김만배가 이재명 시장 측에다가 자신의 지분의 절반 정도를 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25% 정도 되니까 남욱하고 김만배하고 그 지분 비율이 비슷해지는 거죠. 그런데 뇌물죄는요, 실질적으로 뇌물을 받는 것 말고 요구하고 약속하는 것도 뇌물죄가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공소장의 내용대로 이제 그 혐의가 밝혀진다면 업무상 배임죄를 넘어서 가지고 이건 뇌물죄까지 가는 거고 이 뇌물죄는 네. 특가법상의 뇌물죄고 상당히 많은 우리나라 역사상 거의 최대급 그 뇌물죄가 될 거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이제 검찰이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기소를 갖다 하고 공소유지를 해서 유죄까지 받아낼 수 있을지 이건 지켜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여전히 공소장의 내용이니까요. 사실로 확인되기까지는 아직 조금 더 절차를 가봐야겠고요. 아직 사실은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자, 뇌물 관련 약속 공소장에 검찰에서는 2020년과 21년 김만배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최진봉 교수님, 네.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 측에서는 받은 돈 한 푼 받은 적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거는 지금 유동규 씨나 남욱 씨의 진술에 의해서 공소장이 기록이 된 거예요. 예. 두 사람의 진술은 이미 언론에 공개가 되고 본인들도 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진술이 바뀐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돈을 줬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갑자기 정권 바뀌고 나서 진술이 바뀌어서 준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분들의 주장과 다르게 지금 현재 그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두 사람은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견이 진술이 완전히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공소장에선 검찰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를 죄가 있다고 보고 공소장을 작성하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진술을 집중적으로 아마 인용한 것 같은데 이거는 법정에 가서 가려져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돈을 받았다. 이거 전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건 두 사람의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대장동은 알아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결합개발을 통해서 일공단 공원만 만들면 되니까 대장동 개발 사업 알아서 하라고 했고 유전 직무대리가 남욱 변호사에게 이를 전달했다 이런 건데 이현종 의원님, 네.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 감아줬다라는 근거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오늘 28일 날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 소환 조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바로 이제 이 조항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남 현덕지구 개발이라든지 각종 이 지자체가 운영하는 개발 사업에는 이 초과 이 환수 조항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익이 남는 것에 대해서 지자체가 허가권이 있잖아요. 당연히 그러면 일정 정도 수입을 처음에는 보장받더라도 그다음에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나누는 것이 계약에서는 어떤 면 상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유독 지금 이 대장동에 대해서는
초과 이익에 대해서 확정 이익만 성남시가 가져가고 1,800억 정도 가져가고 나머지 초과 이익에 대해서는 왜 가져가지 않는 그 못 가져가는 걸로 했는지 네. 이게 이제 가장 풀어야 될 의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초과 이익이 뭐 정말 천문학적으로 났습니다. 당시에 부동산 그 이 붐이 일면서 특히 대장동 일당들이 이 너무나 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본인들도 아 이거 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만큼 많은 수익이 남았고 네. 나중에 또 분양 수익도 천문학적으로 높아져서 예, 그렇죠. 실제로 이 수익 자체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 됐거든요. 그렇다면 당시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 그렇게 부동산이 그렇게 뜰 줄 몰랐다. 그다음에 우리가 우리 것만 확보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왜 모든 개발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들어가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왜 이재명 대표 주도로 해서 그렇게 설계를 했는 것인지 이제 그걸 푸는 게 이제 검찰의 과제거든요. 네. 그렇다면 아까 이제 우리 좀 전에 했던 추가 공소장에 나왔듯이 그 이 대장동 일당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이익을 애에서 나누기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이익을 몰아준 게 아니냐 라고 보는 게 이제 지금 검찰의 시각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걸 이제 검찰이 입증하는 게 과제일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이재명 대표가 계약을 잘못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많이 몰아주고 그 이익을 어떤 면에서 보면 뇌물로 나누기 위한 그런 큰 틀의 계약이 아니었는가. 이제 그걸 입증하는 게 이제 최대의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혹이 있는데요. 마침 어제 대장동 재판이 있었습니다. 보면요.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설계하고 지시했다. 이렇게 법정에서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동규 전 직무대리가 대장동 사업에서 공사가 확정 이익을 받아오는 부분은 이재명 시장이 설계하라고 지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는요 시민 이익을 위해서 돈을 안 드리고 환수하는 조치를 만들었다면 대장동 설계는 내가 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마치 그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확정 이익으로 해라. 장난하니까 로비하니까 먹튀 못하게 해라. 경쟁을 시켜라. 대형 금융기관을 참여시켜라. 그다음에 청렴서약서 받아서 혹여라도 부정행위하면 나중이라도 개발이익 다 환수하는 조치 만들자. 이게 제가 한 설계입니다. 70% 넘게 돈 한 푼 안 드리고 위험 부담 하나도 안 하고 성남 시민을 위해서 환수한 게 배임죄입니까? 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박성규 의원님. 보면요. 개발 이익의 70% 이상을 미리 확정해서 민간 사업자에게 이익이 더 돌아가는 걸 막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너무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법률가로서 치밀하게 본인도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네. 얘기해야 좋을까 하지만 또 정치인이자 대선 후보 그 이후에 제1당 대표로서 정치적인 입장에서 또 그때그때 말을 하다 보니까 본인도 아 내가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했지? 이렇게 헷갈릴 만큼 지금 우리 방송사에서도 관련 발언을 찾아보면 이게 너무 많거든요. 제 얘기는 뭐냐. 네, 이게 그동안 재판... 계속 이슈가 됐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재판에 실제로 가서 물론 변호인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을 만큼 많은 발언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재판이 진행돼 봐야 알겠고 사실관계 확정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일방적인 주장만 있고 직접 증거는 없다. 자, 공소장이 57쪽인데요. 무려 이재명이라는 이름이 146번 나온다. 이게 한 페이지당 평균적으로 3번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이 추가 공소장이 이번 설 연휴 이제 막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설 연휴 밥상머리에 정치 얘기가 나오면 무슨 얘기가 과연 밥상 머리에 올라갈 건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텐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의 사상 최대의 그 비즈니스 외교 성과냐 이 대표의 이 추가 공소장에 나온 아까 정 변호사 얘기했습니다만 이 새로운 뇌물 의혹의 이 내용이 또 화제가 될 거냐 그야말로 흥미진진한데 어떻게 보면 이런 데 대한 기싸움으로 나온 시점이 어제 밤부터거든요 이 관련 추가 공소장에 예. 보도가 그런 점에서도 지금 출석 시점을 놓고도 뭐 그 검찰은 협의한 바 없다. 두 번으로 우리는
뭐 해야 되겠는데 하니까 나 한 번으로 충분하다.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기싸움의 양상도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최준봉 교수님, 설 밥상에 올리려고 한다라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뭐 범죄 사실 이런 부분들은 부각되게 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소장이 이렇게 여러 번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은 뭐 지시했다, 승인받았다, 보고했다 이런 얘기도 다 지금 김용이나 유동규 씨의 진술에 의거해서 지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물론 뭐 공소장을 이렇게 쓰는 거를 제가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결국 의도적으로 이재명 대표 이름이 자주 언급되도록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전 공소장에는요. 앞부분에 정말 범죄와 관계없이 이재명 지사와 정진상, 뭐 김용 관계 만드는 데만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이름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 번 언급됐다 이건 중요한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공소장이 정말 범죄 혐의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네. 개발 이익 환수에 있어서는 확정 이익을 했다는 건 예전에 이건 대선 때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예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 70%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 지금 사업을 시작할 당시에는 부동산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전체 예상을 해본 개발 이익의 70%를 먼저 환수한다. 안전성 있게. 만약 이게 그 개발 이익 환수하는 과정이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지 않아서 이익이 별로 안 나게 되면 시에서 받을 내용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또 하나. 개발을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요, 뭐 단가를 높인다거나 아니면 뭐 자재를 다른 걸 쓰고 단가를 높여가지고 자기들이 번 돈이 적다고 보고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성남시에서는 먼저 확정 이익을 가져와서 시가 확보하는 돈을 가지고 이익은 일정 부분 시민을 위해서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는 논란이 되는 것은 뭐 개발 이익 환수 조항이 있었는데 뺐냐 안 뺐냐 이게 논란인 것이지 이 방법을 했다고 해서 이게 문제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말 부동산 경기가 엄청나게 커서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엄청난 이익이 날 거로 생각했는데 개발 이익을 환수 안 했다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업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부동산 경기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결정을 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시장이 정부적 판단으로 결정한 거니까 저는 그거는 배임이나 무슨 이런 문제와 연관돼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네. 검찰은 또 공소장을 통해서 이런 것도 써놨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선거자금을 건네받았다 이런 내용을 넣었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새롭게 들어간 내용이 있다면은 어느 정도 뭐 근거를 찾았다거나 뭐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검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요. 무죄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을 쓸 때에는 공소장에 명백한 근거, 증거가 있지 않으면 공소장에다가 적시해가지고 기소하지를 않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성남시에 관련된 공문들도 충분히 있을 것 같고 네. 무엇보다도 성남시 그 공무원들의 진술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건 재판 진행된 걸 봐야 되겠죠.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어떤 거냐면요. 성남시에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조항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네. 초과 이익이 발생하면 그걸 환수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기대한 것과 다르게 초과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럼 환수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가 손해볼 게 전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라고 하는 거는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거고 이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한테 손해가 되는 거죠. 이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빠가 돈을 벌어왔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 아빠 돈 벌어왔대. 얼마나 벌었어요? 2억이나 벌었대. 그래서 야, 우리 아버지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열심히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온 게 아니고 집안에 있는 알짜 땅을 갖다가 판 거예요. 그런데 그 알짜 땅이 얼마짜리냐? 10억짜리 땅을 2억에 팔아놓고 2억을 벌어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8억은 누구한테 가 있느냐? 김만배 일당, 대장동 일당한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검찰이 비유하는 과정에서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검찰이 네. 그 공소장 보면은 7,886억의 그 이익을 갖다 받다라고 한 거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식으로 추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언제까지 이렇게 성남 시민과 나와서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전에 박상규 위원이 공소장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추가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146회나 언급이 됐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한 두 번은 출석을 해야 된다 이랬는데 이재명 대표 조사 받으라니 가겠지만 하루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제가 27일 아니고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제1야당의 당대표를 건건히 계속 불러내갖고 망신 주고 하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내년 총선용으로 검찰이 총선을 대비해갖고 총선에 여당이 유리한 어떤 국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전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이 통상의 지역 토착비리 범죄 수사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이 그렇게 여러 곳으로 나누어져서 수사하게 된 것은 지난 정부에서 결정된 것이고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현종 의원님 네. 보면요. 날짜부터 몇 차례 출석하느냐까지도 해가지고 좀 이렇게 부딪히는 양상을 네.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법조인이지 않습니까? 변호사인데. 피의자에 대한 수사에 대한 주도권은 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즉 검사가 피의자를 소환하고 몇 차례 조사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검사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범죄 혐의가를 밝혀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고 범죄 혐의가 없으면 기소를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피의자가 내가 생각해보니까 난 쟤는 요만큼밖에 없어. 그러니까 난 한 번만 나가면 돼. 두 번 안 나가도 돼.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 아니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예를 들어 피의자들이 나 안 나가도 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죄가 없어. 당신이 잘못이야. 라는 그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하는 걸 보면 나는 한 번만 나가면 되는데 그것도 평일날 나갈 필요도 없고 저 토요일날 검찰청 저 직원들 일 안 하는 날 내가 그냥 나가면 돼.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검찰청 직원들은 뭐 때문에 토요일날 일해야 되죠? 공무원들은 토요일날 쉬는 날입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때문에 지금 다 일을 해야 되는 처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특혜를 주죠? 대한민국의 어떤 일반인들이 검찰청 소환 조사할 때 아, 나 평일날 일해야 되니까 나 일요일 나가니까 당신들 다 출근해 라고 해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왜 제1야당 대표를 무슨 여러 가지 챙피주기 위해서 자꾸 소환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문제는 본인 스스로가 지금 특권을 자꾸 주장하고 있잖아요. 나는 제1야당 대표니까 이 토요일날 나가 조사받아도 되고 검찰청 직원들 다 나와 나 조사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건 맞지 않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이 정치인들의 특권을 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게 없애자는 게 또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지금은 주도권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본인이 검사가 필요에 따라서 그냥 범죄 혐의가 너무 많죠. 측근들 구속됐죠. 극단 선택한 분들 계시죠. 이 사건이 좀 크겠습니까? 자 그런데 검찰 입장에서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조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그냥 한 번만 간단히 나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이게 앞뒤가 맞나 싶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망신주기라고 계속해서 민주당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입장이 있겠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망신주기라고 얘기하는 건 건건히 불러가지고 계속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현종 의원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국회의원이고 아니면 대표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도 보통 피의자로 부를 때 조율을 합니다. 일정을. 왜냐하면 일반인 같은 경우도 뭐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강의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일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을 때 불러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왜냐면 검찰과 이러면 검찰이 그러면 토요일 안 됩니다. 다른 날 합시다. 이렇게 해도 저는 조율을 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재명 대표 토요일 날 가겠다고 하는데 검찰이 안 됩니다. 하는데 이재명 대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피의자가 권리를 찾아서 자기가 일정에 맞게 얘기하는 것을 조율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보진 않아요. 한동훈 장관께서도 본인의 권리 찾아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안 알려주셨잖아요. 피의자의 권리니까. 독직폭행으로 고소도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 피의자들이 가질 수 있는 권리도 있으니까 저는 이건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하루 할지 이틀 할지도 검찰과 조율이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검찰이 이틀을 계속 하겠다고 그러고 민주당이 하루 하겠다고 그러면 어느 선에서 제가 합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피의자가 그래서 안 가고 예를 들면 또는 뭐 출석 일정은 본인에 맞지 않다고 출석 안 하면 뭐 체포영장 발부하겠죠. 그런 방식을 통해서 검찰은 검찰의 나름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의 입장은 그러니까 네. 야당 대표를 자꾸 이제 건건히 부르는 이유가 결국은 정치적으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정 이미지를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